저게 뭐야? 이상한 신기한 생겼네. 큰일 났습니다. 대도시에 또다시 정체불명의 로봇이 나타나. 또보 도와줘요. 또보도 없어요. 빨리 보내줘요. 빨리. 자자자, 어서 서둘러요. 대도시의 안전이 또보 3개 달려 있어요. 아참, 아직 에볼루션 모드는 사용하면 안 된다. 네. 또보 X, Y, Z. 오호, 정말 믿음직한 아이들이에요. 어, 얘들아, 그쪽이야. 빨리 가. 알았어. 달려라, 또보. 신경 언니, 또보 도착했어요. 어, 알았어, 신경 누나. 얘들아, 저 로봇이야. 가자. 어, 근데 세모는 어딨지? 일단 저것부터 해치우자. 또보, 잡을 파티. 화장실에 누가 있나? 어? 넌 왜 여기 있니? 전 다 알아요. 어? 펀치! 어? 여러분, 또봇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랐지? 대도시 시민들이 준비한 네? 어때 내 아이디어가? 팬카페에 또보 주소 알려달라고 난린데 가르쳐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불러낸 거야. 많이 놀랐니? 아빤 아셨어요? 등료가 너희한테 말하지 말라고 잔뜩 겁을 주더라. 내 것도 받아와. 뭐야, 너도 알고 있었어? 얘들아 뭐해? 어서 또봇을 인사시켜야지. 또봇! 대도시 시민들께 경례! 어메, 참말로 도시에는 별게 다 있네. 텔레비에서만 보던 또봇도 있고. 야, 레옹! 뭘 구물거려? 알바비 받기 싫어? 알바비도 쥐꼬리 맨친 주면서 불아먹기는. 뭐? 아이, 간단게요. 아이소! 크림! 설마 했는데 정말 부활했군. 시작해! 드디어! 시장님이 우리 대도시의 영웅 또봇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시기 위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 떨려. 근데 바퀴 어때? 더럽지 않아? 저것도 이벤트예요? 어?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베이베. 아, 피해! 가만 베이베. 저게?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른 곳으로 유인하자. 와이, 저 녀석 유인해. 오케이. 나 잡아봐라. 컴온 베이비. 또봇 화이팅! 아빠, 진짜 악당 로봇이 나타났어요. 지금이다. XY의 새로운 기능 한번 시험해봐라. 어? 아까 하지 말라고. 무슨 불평이야. 아싸. 와이, 저 녀석 따돌려. 가라! Come on, baby. XY, Evolution!
이겼다! 어? 벌써 끝났어? 와... 우리의 또봇이 돌아오자마자 또 한 번 악의 로봇들을 물리쳤습니다. 특히 새로 업그레이드된 X와 Y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Y의 활약이 눈부셨대. 아싸! Y 소닉 스텔스 완전 좋아요. 파워 스매시도 엄청나던데요, 아빠?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기능이 있을 테니 기대해라. 우와. 다음에는 내 차례예요. 또봇 XYZ의 끝내주는 합동 공격을 개발할 거니까요. 자, 이제 늦었으니 다들 자야지. Y랑 같이 차고에서 자면 안 돼요? 야, 누가 차고에서 자냐? 그래, 방에 가서 자야지. 어? 내일부터는 방학이니까 또봇하고 계속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만 올라가자. 아크니 엄청 야그를 거야, 그지? 또봇을 먼저 망가뜨렸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했잖아. 왜 날 그런 눈으로 보냐고 그러더라고. 또봇이 갈수록 강해지는 걸 처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봇도 여기까지만 끌고 오면 저 로봇들처럼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게 산산조각을 내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어떻게든 꼬마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겠어. 짜장면 말고 냉면 시킬 걸 그랬나? 어, 더워 더워. 아크니는 연락도 없고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시작해. 또봇을 세계 최고의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나? 또봇을 데리고 날 따라오면. 악당 티가 너무 나잖아. 다음. 전국 로봇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름을 맞아 승절 부상 점검을. 잘도 속겠다. 얘들아, 이거 봐라. 아직도 저 바보들 데리고 씨름하세요? 지금 바빠요. 아우, 정말 이러시깁니까? 배달 왔습니다. 짜장면 시키셨죠? 에이, 휴게 안 떠오고 그래. 단무지는? 지금까지 외상이 짜장면 6그릇, 짬뽕 4그릇. 가가! 돈은 이따 그릇 찾으러 오면 줄게! 어? 안 돼요! 야! 어른이 나중에 오라시면 나중에 와야지! 돈을 내고 드셔야죠. 이러는 동안 국수 다 불었잖아! 불었으니까 짜장면 값 없어! 시방, 이것이 뭔 어거지다냐. 아저씨, 시방 돈 읍지라. 뭐? 때라 큰 어른이 짜장면 값 하나 없어갖고 시방이라고 생떼를 쓰고는. 아이고, 불쌍한 거 불쌍해를. 야! 내가 왜 돈이 없어! 지갑 보여줘! 으따, 쪼까 있네. 그럼 요건 짜장면 값, 요건 짬뽕 값, 양장피, 깐풍기, 요건... 야! 어? 볶음밥 값은요? 볶음밥 값은 내가 지불하죠. 야? 그러니까 그 소년을 내게 데려오세요. 어메, 겁나게 부자구만. 어서와. 아, 안녕하세요. 볶음밥값 받으러 왔습니다. 좋아, 얼마지? 네, 이 정도면 될까? 어메, 모자라진 않겠지? 어? 요것이 참말인가라? 글쎄, 내가 시키는 일을 해주면. 우리 얘기 좀 해볼까? 야! 드디어 방학이다! 응? 이사 왔나? 아이고, 이런 떡을 다. 고맙구나. 아빠! 어, 왔구나. 인사해라. 앞집에 이사 온 내용이라는구나. 안녕! 오, 드디어 방학인가요? 어? 아, 안녕 형! 나는 하나라고 해. 어? 난 세모. 난 둘이야. 떡 잘 먹을게. 안녕. 저 녀석들이 이제 그 방학이라 너무 신이 났나 보구나. 아,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 네. 저예요. 이사 끝났어요. 아, 교수님. 저 형한테 또 뭐 듣길 뻔했잖아요. 오호호, 미안.
지금 만드시는 게 XYZ의 합동 공격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마침 시험 작동을 해보려고 했지요. 자, 잘 봐요. 프로그램 실행합니다. 에이! 프로그램 오류. 프로그램 오류. 완료했다. 완료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기 방심할 틈을 타서 공격! 방심! 공격! 방심! 아직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어서 그래요. 교수님, 어려운 합동 공격 말고 그냥 Z 업그레이드 시켜줄 순 없어요? 그러려면 Z도 XY처럼 대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Z는 지금도 훌륭하잖아요. 얘들아, 시내에 바이커분들이 나타났어! 네? 와이없다! 와이없다! 교수님, 어떻게 좀 해봐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어? 세모! 야, 같이 가야지! 원, 투, 쓰리, 포, 바비, 바비! 어찌리찌리! 야, 딴 애들은 왜 너 혼자 오고 그래? 제트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제트, 저 녀석들을 혼내줘! 날 불러보자! 바이코봄 버블 쏴!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건 타이탄 폭 공식적으로 말려준 뒤에 하는 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 찌질한 소리 마. 스파이더 컷! 아이고! 아! 이라고 그러더라고. 미끄러워서 조준이 빗나간다 그러더라고. 좋아, 미끄러운 걸 이용하자. 제트, 버블 스케이팅. 좋았어, 날 보라고. 그러더라고. 버블 어플 아셀 컴비네이션 플레이. 끝났잖아. 조금만 더 빨리 오지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역시 혼자 가놓고. 별것도 아니었어. 나한텐 별거 아닌 게 아니었다 그러더라. 어? Come on, baby. 놈이 제트를 방패로 잡고있어. 아, 어때 이런 공격을 못한다고. 어? 어? 징원해. 품은 대로 위력적인데? 넌 누구야? 난 레드라이더. 너희처럼 대도시를 지키자. 이제 뒤는 내게 맡겨. 자, 그럼. 우와. 좋아, 가자! 어쩌다가 제트만 혼자 저렇게 됐어요? 먼저 출동해서 무례하니까 그렇지.
너 혹시 제트 망가뜨리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내가 무슨 그런 짓을 하냐? 너네가 너무 늦게 온 거지. 그런데 아까 그 레드라이더 말이야. 내용형 목소리랑 비슷하지 않았어? 그래?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짱 멋있더라. 자, 가겠다. 그럼 오늘은 저녁 먹을 때까지 방학 숙제 좀 할까? 네? 어, 아빠. 오늘 막 방학 시작했는데 무슨 숙제예요? 아카니님, 수고비가 아직 입금이 안 돼서 그러는데. 예? 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으이! 치산 도둑 고양이! 꼬마 녀석한테는 오토바이 주고 이 뒤로군 볶음밥 한 그릇으로 수고비를 깨워? 으이! 응? 에이, 이러니 장사가 될 리가 있나? 응? 이거 내용 아니야? 가출한 녀석이었잖아. 뺀질뺀질하게도 생겼네. 정말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 진짜라니까? 갑자기 어디서 슝 나타나더니 제트도 잡혀갖고 쩔쩔 매고 있는데 오토바이 하나로. 제트가 언제 쩔쩔 맸냐? 어? 안녕. 어? 형! 형도 어제 봤어? 전에 난동 부렸던 로봇이 또 왔는데 레드라이더라는 짱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치우고 사라졌어. 어허, 그래? 아우, 아깝다. 난 몰랐는데. 어? 그거 고자리콩 아니 강낭콩 아니야? 얘들아. 야! 이거 봐라. 전국 로봇 협회에서 바이커브? 아니, 어떻게 알지? 야! 와. 두고 보자. 그럼 난 먼저 갈게. 니네도 빨리 집에 가. 그럼. 와. 저 형 방금 저거 역시 레드라이더야. 아자 아자. 왜 빨리 와. 야, 아이템 먹고 가야지. 그래, 오늘은 왕별 작업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직도 게임이야? 아, 아빠, 우리 죽어요. 아빠. 좀만 더 하면 왕별 작업인데 너무해요. 너무하긴 이 녀석들. 아무리 방학이라도 그렇지. 어? 숙제는 언제 할래? 어휴, 아빠는 방학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숙제예요. 오, 그런 태도는 안 돼요. 즐거운 방학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매일 놀다가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요. 그래, 어서들 방으로 올라가라. 그럼 이제 내 차지예요. 교수님, 합동 공격 개발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서두를 것 없어요, 돈. 시간은 많다고요. 자, 그럼 나도 왕별 장갑 도전이에요. 아휴, 왕별 장갑이 코앞이었는데 숙제부터 해야지 뭐. 어차피 강낭콩은 계약 전날 심을 수도 없잖아. 얘들아, 이거 봐봐. 요새 완전 뜨고 있어. 정말 내용이 오빠가 레드라이더일까? 맞을 거야. 목소리도 그렇고 바이커봇이 아무리 찌질해도 맨손으로 쓰러뜨리는 건 아무나 못하잖아. 와, 그 오빠가 레드라이더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점점 궁금해지잖아. 야, 가서 물어보자. 잠깐, 두리가 레드라이더 얘기했을 때도 그냥 모르는 척했잖아. 물어봐도 말 안 해주지 않을까? 그래도 안 물어보는 것보단 낫잖아. 누구 얘긴진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난 이 시간엔 집에 있었거든. 그럼 수박 잘 먹을게. 네, 맛있겠지. 하,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레드라이더인데 말이야. 저렇게 딱 잘라서 아니라고 하냐? 그치만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쩌겠어. 분명 안에 오토바이 같은 게 있을 텐데. 아, 가만. 이 번개 모양 말이야. 그 오빠도 이런 장갑 끼지 않았어? 이 신발도 비슷해. 그렇지. 그랬나? 좋아. 이번에는 내용이 형한테 가기 전에 증거부터 모으는 거야. 야, 내용이 형 나왔어. 작전 개시. 알았어. 와이, 소닉 스텔스. 와이, 소닉 스텔스. 잘 찍어놔. 오케이, 오케이.
어? 우와, 노영이 형이다. 안녕. 안녕. 형 잘 가. 됐어, 세모야. 지금 노영이 형 가고 있어. 준비해. 와이? 미안 미안. 준비 끝. 온다고 그러더라고. 발랐어. 제트 레이저 넷. 레이저 넷. 미안해 그러더라. 어? 작전 성공. 이제 발자국만 확인하면 돼. 오, 번개마크. 손동작, 발자국까지 완전 똑같아. 이 사진들 딱 들이대면 내용이 형도 아니라고 못할걸? 분명 형 집 안에는 빨간 오토바이도 있을 거야. 좋아, 그럼 가자. 하, 아따 꼬맹이들 한 번 더 올 때가 됐는데. 어? 왔나 보네. 어, 응? 내용이 들어가도 되냐? 와, 좋네. 나도 왕년엔 이런 데서 간설이 땅땅 찼었는데. 지금 오면 어떡해요? 중요한 순간인데. 어쭈, 목에 힘 들어간 것 봐라. 야, 너 라크니한테 소개해준 게 난데. 애들 오기 전에 빨리 가요. 어? 오메, 벌써 와버렸네. 야, 왜 안절부절 묻고 가만 있어요. 아, 시방 이것을 어디다 숨기냐. 어, 이것을? 응?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거기서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어, 또 웬일? 수수께끼는 다 풀렸어. 응? 이 녀석들 이거 축제 주말 했더니 또 사라졌네. 대체 어딜 간 거야? 나 아니라니까. 형의 레드라이더 맞잖아. 봐봐, 닌자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응? 네가 먼저 했잖아. 난 따라한 건데. 그건... 그럼 이 장갑은? 번개마크 그려진 거랑 발자국까지 레드라이더랑 똑같잖아. 이거 봐. 인터넷에서 산 거야.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어어. 분명 여기 있을 줄 알았어. 형이 레드라이더라는 제일 확실한 증거. 그건 바로 이 빨간 오토바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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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어. 한번 타볼래? 짜가. 뭐야? 완전 헛짚었잖아. 여태 뭘 한 거야? 아, 실망했냐? 레드라이더 아니면 좀 어때? 이왕 왔는데 좀 놀다 가. 와, 게임기 되게 많다. 게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해. 뭐 좀 마실래? 형, 미안해. 우린 분명 내용이 형이 레드라이더인 줄 알고.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니까. 꺼내 마셔. 어? 이거! 어! 잠깐만! 어? 응? 저건... 어? 어? 저 라이더복의 빨간 오토바이. 역시 레드라이더였어. 결국 들키고 말았군. 그래, 내가 레드라이더야. 그럴 줄 알았어. 발코부트 처치할 때부터 나 알아봤다니까. 숨겨서 미안했어. 하지만 악당과 싸우려면 영웅은 자기가 누군지 말 못할 때도 있거든. 저 게임기들도 다 내 정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야. 오, 그랬구나. 우리도 다 이해해. 하하, 역시 내웅이의 둘러대는 솜씨 하나는 알아줘야겠어. 침만 튀기고 속은 훤히 보이는 디룩보다는 훨씬 낫군. 드럽게. 근데 대체 저 꼬마들 언제 가는 거야? 응? 응?
무슨 소리야? 아, 아크니 경보야. 뭐? 시내 쪽으로 오고 있어. 에이, 내 마이크는 아직 충전이 안 끝났는데. 걱정 마, 우리한테 맡겨. 뭐? 우리가 바로 소목 파일럿이니까. 뭐? 진짜였어? 우릴 믿어. 부탁한다, 또봇! 아크니님, 방금 또봇이... 알고 있었네요. 들킬 위기였는데도 머리를 참 잘 썼군. 걱정 마, 네가 말한 대로 내 로봇이 이미 대도시로 출동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자, 빨리 가요. 야, 너 배우 해도 되겠다. 웬 거짓말을 그렇게 잘 도왔냐? 내가 학교 다녔음 지금 고등학생이라고요. 초딩 속을 먹는 거야, 껌이죠. 아, 얼른 나가요. 아, 아,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하자. 아저씨 있으면 애들한테 다 들켜요. 빨리 나가요. 아, 내가 아크니 소개시켜줬잖아. 가출 소년 주지. 난 학교 다녔으면 지금 선생님이다, 선생님. 이제 그건 안 통해. 아! 엑스! 파워 실! 파워 실! 엑스! 파워 스매시! 와이! 너네의 스펠! 파워 스매시! 이번엔 내가 만들어! 가만 베이베! 파워 베이베! 입니다. 시내의 괴 로봇이 나타나긴 했는데 로봇이 몰래쳤습니다. 정말 번개같이 끝나버렸군요. 짠! 또봇 승리를 축하. 형 아니었음 대도시 엉망될 때까지 물렀을 거야. 맞아 맞아, 레드라이더 짠! 다음에는 형도 같이 출동하자. 오케이! 가만, 우리 한번 바꿔볼까? 너넨 내 오토바이 타고 난 또봇 조종해보고. 그건 불가능해. 또봇은 우리 음성만 인식하거든. 여기 고치면 되잖아. 와이 한번 조종해볼래? 야, 오바하지마. 근데 형은 이 큰 집에서 혼자 살아? 크긴 뭘, 남자는 원래 자신만의 공간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 우와, 맞아. 부모님은? 아, 부모님은... 아이고, 내는 저 딩요 엄마인데. 엄마! 아유, 여고씨, 지금이 몇 시인데 얼른 집에 가자. 얼굴을 뭐로 이래 묻혔노? 하지마, 창피하게. 오호호호호, 그럼 먼저 갈게요. 오호호, 좋아하네. 오호호호, 그러면 딩요 먼저 데리고 갈게. 하나 둘이 세 모두 얼른 집에 가라. 차 박사님 걱정하실라. 야, 이제 우리도 가야 되지 않냐? 뭐? 아, 왜? 그러고 보니 좀 늦긴 늦었다.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그래, 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지. 내일 아침에 보자. 에이, 그럼 내일 봐, 형. 내일 봐. 어, 그래. 잘 자. 조심히 들어가. 내용이 형 진짜 멋있지 않냐? 저 큰 집에 혼자 살면서 게임도 없는 게 없고. 얘들아, 잘 준비들 다 했니? 아빠, 저도 제 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지금은 빈 방이 없잖니. 노 교수님은 집에 안 가세요? 요 녀석, 노 교수님은 합동 공격 프로그램 작업 중이시잖아. 아, 그럼 교수님 가시면요. 이 녀석, 성급하긴. 지금 방이 뭐가 어때서? 아,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어린애예요? 엄니, 아버지. 아니요, 나도 존심이 있단께. 기냥은 안 돌아갈 거더라고. 아크니님, 준비는 잘 돼가고 있지? 내일 밤이야. 예,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것 좀 봐라. 강낭콩이 다시 들었잖니. 응? 이제 어떻게 할래? 아... 내용이 형! 안녕하세요. 내용이 왔니? 안녕. 어? 강낭콩이 왜 이래? 이 녀석들이 매일 노는 데만 정신 팔려 있으니까 다 죽게 됐지 뭐냐. 얘들아, 집에 나무젓가락 있어? 응? 있어. 나무젓가락으로 뭐 하게? 지지대 만들어주고 햇볕 잘 드는 데로 옮기자. 어이구, 키워본 적 있니? 하타, 요런 건 지가 허벌나게. 아, 참 박사님, 저 스패너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래라, 내가 가져와. 형. 땡큐. 얘들아, 이것 좀 봐. 속보입니다. 지난밤 레드라이더가 3인조 강도를 잡아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대도시에 새로 나타난 이 영웅은 어젯밤에 또 아크니 부하들하고 한판했지. 거의 다 잡았는데 오토바이가 망가지는 바람에 못 쫓아갔어. 아, 우리 부르지. 스패너 여기 있다. 이거 벌써 생기가 나는 것 같구나. 우와.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럼 전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어, 같이 가요. 아, 얘들아. 끝내준다. 오토바이도 혼자 고치고. 당근이지. 오늘 밤은 진짜 중요한데. 어? 우리도 불러. 아니야, 밤엔 안 돼. 어린애들이 밤에 돌아다닌다고 박사님이 펄펄 뛰실걸? 하여튼 아빤. 그런데 무슨 일인데?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아크니의 부하가 나타날지도 몰라. 악당 디룩 말이야? 그게 무슨 악당이냐. 뱃살 두께만 세계 최고지. 아우, 얄미워. 아크니님, 저 좀 시켜줘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시끄러워요. 오늘 밤 작전은 진짜예요. 미스터 디룩에겐 절대 맡길 수 없어요. 끝났다. 그럼 저녁 때까지 놀아볼까? 예! 신 나쁜. 하루 종일 혼자서만 부르고 있어. 렛츠 고 둘이. 이제 집에 가자. 너무 늦었어. 벌써? 아, 난 한 곡도 못 불렀는데. 괜찮아. 내일 또 하면 되지 뭐. 그럼 오늘 밤 작전 잘해. 우리도 가면 좋은데. 목 신껏 좀 봐. 형, 갈게. 잘 가. 아, 형. 어, 왜 돌아왔어? 아, 저기 내 핸드폰이. 어, 저기 있다. 에헤. 혹시 오늘 밤에 진짜로 나랑 같이 출동할래? 정말? 그래도 돼? 사실 오늘 작전은 Y처럼 빠른 로봇이 필요하거든. 오, 좋아 좋아, 갈래. 알았어, 그럼 이따 부를 테니까 다른 애들한텐 절대 말하지 마. 당근이지. 형, 나도 꼭 내용이 형 같은 영웅이 될 거야. 그럼 좀 이따 봐. 참, 뭐 뱃살 두께만 세계 최고? 뭐든지 최고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어, 뭐야 이건. 지금이야 둘이, 저쪽으로 몰아붙여. 오케이, 소닉 커버. 소닉 커버. 소닉 커버. 잘했어. 드디어 막다. 형, 너무 빨리. 잠깐. 어? 레드라이더를 다치게 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좋아. 이제 그대로 천천히 물러나. 착한 꼬마로군. 출발하자. 어? 그래 그래. 와이. 좋아. 이것으로 우선 또봇 와인. 아, 아, 모두 스탑. 아, 아, 모두 스탑. 아, 어? 뭐야? 나는 대도시의 진짜 영웅, 블루라이더! 각오해라, 악당 로봇! 아, 저 바보. 디룩? 야! 누가 디룩이야? 블루라이더라고 했잖아! 어쨌든, 저 녀석은 내가 처치해줄 테니까
내 솜씨에 감동 먹을 준비나 해. 할 수 있잖아 나도. 하거니 보고 있나? 으잇. 아 도구리 빨리 변신시켜줘. 이제 끝났어. 와이, 공격해. 에? 뭐라고? 와이, 손에게. 에? 어디 명령을 내려. 작전은 성공이야. 이제 그 손 놓고 내게 상을 받아야지. 그래도 이건 내용. 아니 내용이 이 녀석. 형끼리 뭘? 응? 내가 뭐 하고 있었더라? 응? 정말 추하군. 내 배지만 빨리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어. 내용, 결정적인 순간에 변덕을 부렸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둘이는 뭘 하느라 아직 안 내려오니? 아직 자요.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까 분명 깨웠는데 좀 피곤한 것 같았어요. 에휴, 이 녀석 잘한다. 응? 늦잠까지 자고. 교수님, 교수님도 식사하셔야죠. 난 빨간 장갑 아니면 안 먹어요.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무렵 한강에서 또봇 왔... 지금 보신 화면은 시청자 제보 영상인데요. 새벽 3시? 둘이 이 녀석이 말도 안 하고... 둘이야! 아, 귀청이야. 아빠는 왜 화를 내시는 거야? 내가 밤에 놀러 나간 것도 아니고. 근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 다 말해줄게. 야, 진짜 어제 우리 끝내줬어. 한밤중에. 야단 좀 쳤다고 그새 나갔네. 여기 강남공원 또 다시 들고. 아니, 여태까지 일기를 한 장도 안 썼어? 하나 둘이 세모. 야야야. 타임. 타임. 야.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아빠. 너희들 빨리 집에 가자. 아, 왜요? 좀만 더 이따 갈게요. 안 돼. 숙제를 한 장이라도 하고 놀아야 아빠도 이해를 하지. 응? 이게 뭐니? 내 일기장. 아빠, 우리 일기장 훔쳐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훔쳐볼 게 있어야 보지. 응? 아무것도 안 썼잖아. 흥, 안 쓰기 잘했네요. 썼으면 아빠가 다 봤을 테니까. 요 녀석이 근데. 박사님, 저기 내용이 너도 그 아이들이 놀러와도 받아주지 마라. 네? 전 와도 괜찮은데. 아직 어려서 한 번 놀면 정신을 못 차린단다. 자, 가자. 싫어요. 둘이야, 우린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아빠는 이해도 못하면서. 야, 그리고 왜 내용이 형한테까지 명령하세요? 형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건 그래요. 형은 우리한테 잘해주기만 했는데. 뭐? 뭐야? 좋다. 그렇게 내용이 형이 좋으면 내용이 하고 살아라. 나중에 울고불고 해도 아빠 몰라. 울고불고 안 해요. 아빠도 이번엔 너무하셨어. 맞아. 형, 근데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 그래. 아싸,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본부야. 또봇들도 다 데려오자. 일이 묘하게 되어가는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 하지만 내용, 저 아이는 이제 완전히 믿어선 안 되겠어. 그럼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너희들 정말. 저도 가볼게요. 세모, 너 맞아? 합동공격 프로그램도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제트는 여기 두고 갈게요. 프로그램 꼭 완성해주세요. 세모가 강남공원 데리고 가면서 제트는 두고 간다 그러더라고. 오버하지 마. 바로 앞집이잖아. 야, 빨리 타. 그럼 저 갈게요. 이사 끝. 근데 형, 우린 어디서 자? 뭐 아무데서나. 형은? 아무데서나. 밥은? 아무데서나. 이제 우리 세상이야. 예! 자, 또봇 합동공동 모두 다시 한번 시험이에요, 톤. 네. 어지러워요라고 그러더라고. 아이들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안절부절이에요. 왜 여기 나와 있어? 이사했어. 여기야, 또봇 본부야, 본부. 또봇 본부?
이건 그냥 길가에 나앉은 거 아니야. 딩유야. 어? 박사님. 쉿. 잠깐만. 들어와. 어? 발사. 아. 들어오. 성공. 아주 신들이 났군. 야, 너네 내 말 좀 들어봐봐. 응? 아무리 화가 나도 집까지 나오면 어떡하냐? 맨날 아빠 말만 듣고 살 순 없잖아. 우리도 자유를 찾을 때가 온 거라고. 얼씨구. 제멋대로 막 사는 게 자유니? 그건 방종이라고 하는 거야. 방 뭐? 옳지. 잘한다, 딩요. 이제 집에 좀 들어가라고. 차 박사님이 너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와, 너 갑자기 왜 그래? 부모님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부모님도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어? 초코볼, 뭐 하는 거야? 봐! 응? 영상통화? 응? 응? 아, 야! 이 스파이, 아웃이야! 이젠 나도 몰라, 거기서 영원히 살든지! 아차! 한여름 감기는 뭣도 안 걸린다는데... 내용이 녀석 괜히 아크니한테 소개시켜줬어. 아빠 된장찌개. 여보세요? 아, 대통령 잘 썼죠? 어, 우승형 김 좀 바꿔주세요. 아, 쑤셔. 나도 못 빈 것 같아. 난 왜 다리가 아프지? 야, 할아버지들처럼 뭔 소리야. 밥이나 먹자. 계속 라면만 먹었더니 느글느글해. 난 패스. 그럼 또 게임할까? 힘 없어서 못 하겠어. 내가 라면 말고 딴 거 좀 사올게. 어젯밤에 자는데 불편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인 거지. 차 박사님한테 가서 반찬만 조금 얻어올까? 안 돼! 아님 말고. 달려 그러면 분명 주실 텐데. 어? 이 동네인 것 같은데. 응. 응? 12번지면 차 박사님 댁 옆집 아닌가?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히 가세요. 내용아, 잠깐. 김내복이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이런 사람 몰라? 아, 어? 어디 갔지? 어, 분명히 가져왔는데. 그런데 너네 집은 저기 아니야? 이젠 여기가 또봇 분부예요. 또봇과 레드야. 하여튼 우리끼리 이사 왔어요. 아버지는? 노 교수님이랑 잘 사시겠죠. 내용이 네가 힘들겠구나. 갑자기 새 녀석이나 신세를 지다니.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형이 있으니 든든한데? 김씨랑 줄 테니까 애디랑 같이 먹어. 내가 줬다고는 하지 말고. 하, 이 냄새가 징하게. 잘 먹겠습니다. 내용이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계시긴 하지만 전 이젠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렇지 않아.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란 건 없단다. 괜찮다면 나중에 우리 함께 내용이 부모님도 찾아가 볼까? 아니에요. 삼계탕 잘 먹을게요. 우와, 삼계탕이다. 이거 웬 거야? 야, 냄새 좋고. 역시 내용이 형이라니까. 어, 이거 우리 아빠가 주셨어? 나 안 먹어. 그러지 말고 먹어라. 너네 안 먹을까 봐 나한텐 아빠가 만드신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까지 부탁하셨단 말이야. 신경 안 쓰실 줄 알았는데. 흥, 이런 거 보내봤자. 뭐, 하나도 감동 안 해. 아빠. 쇼를 한다. 야, 뭘 우냐? 그냥 돌아가면 될걸. 여기도 산다고 벌써 말해버렸잖아.
너무 늦었다고. 괜찮아. 부모님께 가는데 늦은 게 어딨냐. 박사님은 분명 야단 안 치고 받아주실 거야. 형은? 내 걱정은 하지 마. 계속 혼자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집에 가라. 형, 그동안 고마웠어. 뭘? 형은 우리한테 진심으로 잘해줬잖아. 맞아. 야, 하나. 내가 전에 말했던 그거. 뭐? 또부 조종 말이야. 형, 한번 하게 해줄게. 뭐? 야,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괜찮아, 형. 됐어. 할 수 있지? 맡겨둬. 여보세요? 훌륭해, 내용. 설마 했었는데. 잠깐만요. 저 할 말 있어요. 그래. 그 말은 조금 있다가 직접 듣기로 하지. 마침내 또 보실 영원한 고철 신세가 될 시간이 가까웠군. 이렇게 말이야. 아? 아니, 저 바보가 뭘 잘했다고 여길 나타나? 그것도 이 중요한 시간에. 아니지, 중요한 시간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 들어와요. 다 되면 또봇은 우리 목소리뿐 아니라 형 말도 따를 거야. 진짜 이럴 필요 없어. 하나 뭐해? 빨리 나와. 알았어. 형,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집에 돌아간다고 했잖아. 그 전에 할 게 있어. 금방 올 거야. 잠깐만, 또키는? 음성 추가 인식 작업이 끝나면 저절로 멈출 거야. 그래, 좀 이따 와서 조종하는 법도 알려줄게. 그래도... 드디어 합동공격 프로그램 완성이에요. 이제 X와 Y가 돌아오면 실험해보는 것만 남은 거예요. 돌아온다면 말이에요. 음성 추가 인식 작업 완료. 지금이야, 내용. 또봇을 조종해서 데리고 와. 아, 큰이님. 저 이제 그만둘래요. 뭐?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하나 둘이 세모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요. 하. 저 결심했어요. 저도 이젠 부모님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럴 줄 알았지. 네? 이 변덕쟁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위대한 악당이 못 되는 거야. 과자, 음료수, 케이크. 송별의 준비 끝! 마지막 날이니까 실컷 놀자.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예 내용이 형하고 의형제 하자고 할까? 의형제? 이제 내용이 형은 우리 형이나 마찬가지잖아. 형이 첫째, 내가 둘째, 세모가 셋째, 하나가 넷째. 뭐? 내가 왜 막내야? 가나다 순으로 하면 네가 꼴찌잖아.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나보다 10분 먼저 태어났거든? 생일은 내가 제일 빠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둘째지. 이것 봐, 키는 내가 제일 크잖아. 웃기시네. 이따 신발 벗고 제대로 한번 재봐. 야, 우유 마신다고 하루 만에 키 크냐? 어? 야, 이것 좀 봐. 이건 내용이 형이잖아. 김내복? 이제 방 빼야 되니까 빨랑 또봇 때리고 아크진님한테 가자고. 안 돼요. 또봇은 하나 둘이 로봇이라고요. 뭐야? 악당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착한 척하냐? 지나가던 짜장면이 웃겠다. 도끼 내놔. 어차피 이건 당신이 쓰지도 못해. 그리고 악당 같은 건 이제 안 할 거구마이. 어쭈. 좋은 말로 할 때 가자니까. 또봇! 어, 형님! 니들 시방 혼날 줄 알아잉? 김내복이! 꼭 그렇게 나와 불어야겠냐? 니 엄니랑 아버지! 응? 내가 왜 이래? 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도 좋단 거지? 무엇이야? 자, 내 말 안 들으면 보고 싶은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김내복?
순경 누나가 찾던 사람 아니야? 얼굴은 내용이 형인데? 가서 형한테 물어보자. 형!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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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비었어? 뭐야, 다 어디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아! 또 키도 없어졌어! 뭐? 어떻게 된 거야? 형! 형 지금 어딨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내가 진짜로 너네 편인 줄 알았냐? 형! 형 좋아하시네. 처음부터 내 목적은 또봇이었다고. 너네는 나한테 감쪽같이 속은 것이오. 어?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이번에야말로 아무것도 안 남게 가루로 만들어지지. 아니요, 우리 아버지도 나가 여러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면은 틀림없이 화를 내실 거구만이. 기다려, 야들아. 내가 다 돌려놓을 텐게. 어떻게 이럴 수가. 또키에 내용이 형 음성도 추가돼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야지. 제트! 파워 스매싱! 와잉! 소닉 탱스! 액션! 와잉! 인티리테이션! 아이 짠나짠나! 놀고 있네! 얼른 나가서 일하지 못해! 그건 주고 가! 액션! 와잉! 인티그레이션! 미스터 드루, 이제 마지막 작업이에요. 정말 또봇 없앨 겁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 거가 된 건데. 또봇은 아무리 쓰러져도 끈질기게 일어나서 마지막에 꼭 내 작전을 망치는 위험한 존재예요. 다시는 부활의 가능성을 줘선 안 되죠.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아이, 차라리 다 죽지. 뭐부터 뽑을까나. 이러면 곤란하.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깝네. 아니 또봇은 이제 완전히 우리 건데. 뭐 어쩌겠냐. 아니 어떻게 아크닝님 말만 들어요. 천하무적 또봇이 지금 디룩 형님 손에 있잖아요. 응? 다 생각해보라니까요. XY만 가지면 디룩 형님이 아크님보다 훨씬 나은데. 해석해봐. 디룩 형님은 아크님보다 나이도 젊어, 집안도 좋아, 얼굴도 잘나. 그렇지. 디룩, 뭐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되게 시끄럽네. 미스터 디룩. 아빠, 어쩔 건데? 또봇이 될 건데? 아크지가 만든 로봇 중에 또봇이 게 있던가? 디룩. 맞아! 또봇은 내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디룩 사장님. 네옹? 얼른 또봇 한번 움직여봐. 네! 또봇 X! 와이! 얼른 와서 요놈들 귓방맹이를 세려져보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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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라고 하는 거야! 속였구나! 멍청이. 할 일을 줘도 망치고 안 줘도 망치고. 아카디! 바이커봇! 당장 X를 떨어뜨려! 아니야! XY가! 브레이크! 어? 잡았다! 잡았다! 아크님 진짜!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란 말이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어디긴 또봇을 흔적도 안 남게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릴 로봇 120이지. 뭐? 왜 이런 거야? 어? 엑스! 어? 에잇! 제트! 와이를 쫓아가! 더 빨리! 어? 내용이 형! 아, 설마 설마! 저기 아래로 날 던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저 멍청 있단 말이야! 나 무서워! 고장 멍청 있다고! 잘 가라, 또봇.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와이! 침착해 얘들아, 내가 구해줄게. 형! 걱정하덜 말어. 나가 시방 죽어도 절대 너희들은 떨어지게 내비두지 않을 것이오. 엑스! 트랜스포메이션! 엑스! 제트를 구해! 오케이! 그랬구나. 디룩이 형 부모님을 해친다고 해서. 그치만 그 전부터도 난 또봇 훔치려 그랬으니까 나쁜 놈 맞아. 짐까지 속여서 미안해 불었어. 진짜 섭섭하긴 했어. 그치만 그래도 마지막에 형은 진짜 영웅이었잖아? 시방 용서해주는 것이요?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어. 우리 형인데. 진짜 악당 짓은 절대로 안 할 것인게. 깜찍한 것. 하지만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보다 더 험하단다. 야야, 이제 닭살 도는 얘긴 그만하고 여기서 나가자. 제트! 어? 뭐야? 공격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 합성 공격? 또 교수님이 완성해 주셨다 그러더라고. 좋아, 그럼 해보자. 또봇! 합성 공격!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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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방 캐슬리! 이 디룩님은 머리도 좋단 말이야. 빨리 나가자. 제트, 할 수 있지? 맞춰두시라! 라고 배우라고? 아! 뭐야? 얘들아, 괜찮아?
열렸던 것이 어떠냐? 뭐? 미스터 드룩,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리님, 어때요? 저번에도 쓸만이야. 어? 어? 안 돼! 그건 일렷이 열려! 아! 안 되겠어! 트라이탄 삭제하자! 아버지, 아 죄송 시려라. 야, 아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갈게요. 이제 돌아가는 거야? 너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나도 배운 게 많구만. 너희들하고 또봇 아니었음 난 집에 돌아갈 용기 영영 안 났을 것이오. 자, 그럼 부모님 만나러 갈까? 그럼 우리 또 만나자잉. 안녕. 돈, 돈. 얘들아.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걱정도 하고 야단도 치신 건데 아빠 마음도 모르고 제멋대로만 하고. 아빠, 이제부터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숙제도 다 할게요. 보고 싶어요. 아니야, 아빠도 잘못했다. 무조건 야단만 치는 게 아니었어.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빠는... 아빠. 어? 얘들아. 아빠. 이제 집 안 나갈 거예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래, 아빠도 보고 싶었다. 세모도 잘 돌아왔다. 또봇들도. 역시 집이 최고야. 아 맞다 얘, 지나가면 고생이야. 아따 와이 음성 프로그램이 요상해져으로 따그라제. 어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군지 끝까지 해보자고.